예산 부족으로 동네 잔치로 전락할 뻔했던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기사 회생했습니다. 이시중 지사의 읍소에 전액 삭감됐던 추가 예산 30억이 도의회 예결위에서 부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중 충북지사가 예산안 심사를 앞둔 도의회 예결위원회를 긴급히 찾았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예측을 했다며 그래도 국제 행사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며 추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판단 미스를 다 해갔구만. 죄송합니다. 지사님도 미스 판단. 초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러 번 국제 행사를 치르고도 벌써 예산 증액 요청만 두 번째라며 주먹구구식 준비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어디 동네 군문가게도 아니고 전부 행정의 달인이란 분들이 모인 집단에서. 충청북도는 첫 대회인 만큼 예산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이해를 구했습니다. 30억 예산만 지원해주면 저희 조직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소통 부족과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도 일단 대회를 치르자며 돌을 거들었습니다. 무예마스터십은 성공을 떠나서 그 이 무예마스터십을 무난히 치르기는 불가능한. 예산 증액을 놓고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 끝에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예산 증액분 30억 원을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는 넘겼지만 청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